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서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우리나라 팀이 동상 두 개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학교발명협회 정헌모 회장과 함께 이번 대회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우리나라 학생들이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는 저희 방송에서도 몇번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번 대회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대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대회는 그 전반적으로 이제 개회식이라든가 폐회식 또는 행사 내용이 정말로 다른 해보다도 열기가 뜨거운 대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더욱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보니까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네. 더 많은 팀들이 이번에 아. 참가했다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대회의 수준이 아주 높아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 세 번째는 중국 팀이 해가 갈수록 아주 성적이 예. 우수하게 아. 이게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네. 이번 대회가 미국 테네시 주립대에서 열렸죠. 네, 5월 그렇습니다. 22일부터 5월 예. 30일까지가 이제 대회 기간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동상 두 개를 수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적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일단 그래도 대회니까요. 어떤 그렇죠.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그 학생들이 좀 대회 준비도 좀 많이 하고 네. 또 좋은 팀들이 많이 참가해서 지금 상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상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 그 대회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즉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조금 그거보다는 적게 받았지만 아. 여러 가지 세계 그 창의력 수준을 감안할 때 네. 동상 두 개하고 두 팀하고 또 10위권 내에 여섯 팀이 들었습니다. 예.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창의성 신장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창의력이 참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아, 것들도 이 대회를 통해서 예. 이렇게 절실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아, 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가 그 대회 참가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처음은 아니죠? 네, 그러면 한 예. 10년 동안 1회 때부터 아, 계속 나갔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화면으로 몇번그 대회 분위기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궁금한 게, 예.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해외 다른 나라 학생들과 겨뤘을 때 어떤 언어의 장벽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문화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회장님께서 가까이서 보시기에 그런 부분은 어떻던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예. 작품을 준비해서 우리는 비행기로 가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큰 작품, 스케일이 큰 것은 그 성녀 때문에, 예. 비용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 학생들은 그 나라 안에서 거기 와서 작품을 제작하고 그러니까 아, 그런 점이 우리가 이제 좀 거기에 그 뒤진다고 하는 점이고요. 예, 약간의 미국 측에서는 홈 어드밴티지가 있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언어적인 장벽입니다. 물론 이제 통역은 해주지만 네. 그래도 심사위원들이 거의 저는 미국인이다 보니까 네. 이게 통역을 해주는 거고 직접 학생들이 그 의사전달을 미국 영어로 하는 건 다를 텐데 예. 우리가 이제 작품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영어로 하지만 네네. 이제 질의응답 같은 것은 우리가 유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통역을 통해서 아. 보니까 조금 미스테이크가 날 때가 많이 있어서 의사 네네. 열심히 노력한 것 마침 의사 전달이 덜 아. 되는 점도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그런 있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도 좀 많이 느끼고 좀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부분들도 있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그 중국 학생들의 선전이 돋보였다고 전해 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던가요? 중국은 최근에 와서 예. 그 창의성 신장에 대한 저변 확대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몇 배의 그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국내 대회에 그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뽑을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금년 2월 달에 예선 대회를 하는데 중국은 그 교육 과정 운영상 예. 지난 12월 달에 해서 세계 대회에 할 때까지는 약 많은 게약 5개월 이상의 네. 이렇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히 아. 어떤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요, 앞서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어떤 언어적인 한계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발명대회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 네. 호기심 이런 것들이 더 개발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들이 현장에서 학교 교육계에서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우리나라는 사실 그 행사 문화가 네. 이렇게 그 그냥 성적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대회는 축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사가 그러다 예. 보니까 아주 자유 분만하죠. 그 네. 가운데서도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창의력을 길러주는 대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 우리나라도 학교 교육 과정이나 방과후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 창의성을 신장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교육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세 번째는 이런 대회에 뭐 진로와 우리나라는 좀 그 진학지도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회에 성적이 떨어진다고 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많이 느끼는군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대회에 이런 대회를 선생님이나 또는 학교 학부모가 좀 이해를 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은 예. 이 대회가 좋은 대회로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길러는 좋은 대회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도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수없는 실패와 실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수, 뭔가 실패하는 것들도 좀 용납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좀 형성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께서는? 이게 이 대회를 나가서 보면은요, 예.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그 실수를 스스로 용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다른 나라 학생들, 특히 미국 학생들 보면 네. 하다가 실수를 해도 아무 꺼리낌 없이 그대로 다음 내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해 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 수학 문제 풀기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네. 젖어 있다 보니까 예. 한 번만 실수로면 당황을 해서 모든 것을 망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행사 문화를 좀 바꿔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야말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즐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꼭 정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네.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필요할 이 대회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 행사 비용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한다면 예. 실제로 행사를 하는데 드는 돈은 한 300원 정도 들고 학생들이 보고 체험하고 즐기는 데다가 약 네. 70%를 이렇게 배정하는 그 준비를 예. 하는 그러한 대회, 즉 축제 문화의 대회를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 이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우리나라 대회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그 동안에 이제 우리 학생들과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이제 경연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현장에서 잘 뭐랄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여건이 사실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여건이 어려운데도 예.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여러분들과 지도교사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예.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정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예. 조금 금년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욱 평가 분석을 해서 어떤 대비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 학생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창의성이 예. 향상되는 그런 일꾼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직접 대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도 기회가 된다면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 그럼요. 좋습니다. 예, 이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서 보면은 뭐 예. 그냥 여기서 해가지고 금방 차를 꺾었지만 네. 가보면 야, 세계 장벽이 이렇게 높구나 하는 것을 예. 실제로 느낌으로 해서 자기 피부를 느끼고 체험을 느낌으로 해서 아마 앞으로 자기 발전하는 데를 좋은 체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학교발명협회 정헌모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